경기호황 쇼. 국내 팟캐스트계의 구세주. 국내 팟캐스트계의 메시아. 이렇게까지? 한국 팟캐스트계의 어머니. 어머. 김엄마 김영민 시사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거주 18년째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낙곰수 하실 때 김호준 씨랑은 어떻게 첫 맞아요. 만남을 가졌을까 궁금합니다. 아, 이제 그 형님에 대해서는 제가 저 2003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네. 할 때 그래서 이제 딴지일보 쪽에다가 연대를 하자고 연락했는데 연대? 난 그런 거 안 해. 하고 탁 끄는 게 이제 처음 만남이에요. 아, 통화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그랬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저 SBS 라디오에서 진행자와 이제 출연자로 만났죠. 그래서 그 형님하고 이제 대한 라디오 방송을 만들자 해서 쭉 고민하다가 그래서 2011년부터 나는 꼼수다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근데 라디오 하시면서 같이 주기 잘 맞으셨나 보다. 성격도 김용민은 말이죠. 김용민은 어느 누구하고 방송해도 잘 맞습니다. 아주 편해요. 아, 어느 누구하고 아주 편해요. 네, 그래요. 아 근데 본인을 지금 삼장화 시키는 아 맞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시는 아 근데 김일중이는요 이런 걸 듣는 게 가끔 되게 웃겨요. 그렇죠. 김용민이요? 막 이렇게 아 그래서 네. 되게 궁금해지네요. 워낙에 주변에 진짜 이렇게 묵직묵직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진짜 실제로 김영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짧게 짧게 한번 그래 네, 궁금하다 궁금하다 네. 최애는 누굴까? 자 먼저 김어준 대 정영진. 아니 정영진이 정영진 오. 정상근 대 최욱. 야 고민된다 고민된다 아, 고민한다 아, 고민한다 아 요거는 최욱으로 합시다. 네 최욱으로 합시다. 예 민동기 대 이동형. 민동기지. 조진우 대 박지훈. 박지훈이라고 해야지. 해야지. 아 이제 심장이 조금 더 변해. 이게 뭐라고? 박수. 어 근데 정영진 최욱이. 정영진 최욱. 어 이거부터 써. 여기부터. 정영진 최욱. 아 이제 최욱은 잘 나가기 때문에 정영진으로 하겠습니다. 아 정영진. 민동기 박지훈. 박지훈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미 정해졌네. 정영진 박지훈. 그렇습니다. 정영진입니다. 야 들러리네. 나 들러리네. 정영진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정영진 씨는 정말 정말 잘해요. 방송을 잘해요. 최고예요. 저기 최욱하고 같이 방송하면 최욱만 빛나는 것 같은데 그런 최욱을 만든 사람이 정영진입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따끈따끈한 거군요.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도정에서 갓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갓 나왔습니다. 갓 예. 나와서 대본을 따로 작성하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그냥 뽑아갖고 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브리핑을 하나 했습니다. 네. 추석 앞둔 경기도 골목 상권 부활하나 파격적인 25% 인센티브 대건 한정판 지역 화폐 지급 발표. 네. 네.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경기도 또 경기도 의회가 추석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20만원을 충전하면 지역 화폐를 25만원치 쓸 수 있도록 최대 25% 그렇죠. 인센티브 혜택을 줍니다. 네. 이거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네. 경기도. 중요한 건 선착순인데 이 선착순으로 하는 것 같고선 또 이제 불쾌해하시거나 공격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왜 모두한테 줘야지 선착순이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아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살려야 되니까 시급하니까 빨리 쓰시라는 의미에서 선착순. 20만 원을 충전을 해요. 그러면 10% 충전 그 인센티브가 되니까 22만 원이 20만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빨리 20만 원을 써요. 쓰면. 그러면 네. 나머지 3만 원을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3만 원을 한 달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다만 1개월 안에 써야 되고 그 지나면 소멸되죠. 그렇죠. 네. 사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 힘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좀 부족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경기도의 이 인센티브 정책은 네.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도에 한정됐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네. 굉장히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또 일각에서는 아 지금 다 나가지 말라고 하고 집에서 머물라고 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소비를 하면 코로나가 다시 퍼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아유, 예. 아니 네. 슈퍼 안 갑니까? 슈퍼 안 가요? 아, 죄송해요. 어? 배달 안 시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브리핑 보면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 방역만큼 경제 방역 또한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라면서 보건 방역에 더한 경제 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경제 방역과 보건 방역에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 방역 이거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 감사합니다.